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 주는 진짜 오랜만에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언급하는 아티스트들이 많아요. 오랜만에 이 세 명도 진짜 오랜만인데, 제이팝과 함께한 차오라는 싱글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말레이시아 힙합의 큰형님 프레지던트 조 플리조, 그리고 제가 16 베리스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된 래퍼들이죠. 붕아, 룰렐라도 있습니다. 바로 캐나첵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이거 가사를 해석을 해보면, 한 번뿐인 인생, 소신있게 살라, 개성있게 살라, real me, 예, 내 자신을 믿고 따라가라, 약간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자신의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와 포부를 담은 그런 곡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힙합 곡의 가사들이 저는 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힙합이야말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가사들이 너무 많은 음악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장르에서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고 자긍심을 느끼게 해주는 음악이 바로 힙합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목적에 가장 충실하게 나온 음악이 캐나첵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 플리조, 룰렐라, 붕아, 이렇게 셋이 함께한 캐나첵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이거 곡을 소나온이 만들었더라고요. 소나온도 비트는 참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 아, 이 형님의 돋보이스는 여전합니다. 캐나첵. 약간 그거 같아. 영어로 Can I check?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 오우. Can I check? 그러니까 조 플리조 형님 같이 이렇게 좀 오랜 경력을 가진 베테랑 래퍼들은 확실히 뮤직비디오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션이나 풍모를 보면 그게 있어. 아우라라는 게 있어요. 확실히 이 게임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았다는 래퍼들은 그런 게 있나 봐. 뭔가 이 비디오가 그냥 말레이시아 힙합의 정체성 같은 것도 잘 보여주는 것 같아. 오랜만이다. 되게 저는 붕아라는 래퍼를 16 베리스에서 처음 봤는데, 되게 좀 뭐 퍼포먼스나 랩하는 바이브가 되게 밝고 되게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많이 났거든요. 이 비디오에서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좋다. Let's go. 왜 이렇게 도패졌어? 와, 도파인데 완전히 벌스가? 그냥 이 비디오에 래퍼들마다 다 얘기하는 게 real me인 것 같아. 나의 진짜 모습 있잖아. 진짜 나의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주라는 약간 그런 메시지들. 룰렐라의 벌스가 되게 높아다. 스타일리시했어. 와, 노래도 잘하네 붕아는. 여기서 또 인상적인 거 하나. 소나온이 비트를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비트 되게 돕해요. 차오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 아직도 들어요. 조 플리조 형님과 제이팍이 함께한, MK가 함께한 차오를 아직도 듣는데, 이것도 굉장히 돕한 것 같아. 그리고 여기도
여기 조 플리저 형님이 Can I check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딱 이렇게 뱉으니까 되게 임팩트 있는 것 같아. 목소리가 워낙 좋은 형님이니까 뭘 이렇게 딱 벌스를 뱉어도 무게감이 있어. 아,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여기서 많이 놀란 거, 훌렐라의 벌스가 진짜 돕했어요. 말레이시아 랩 플로우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냥 외국인의 입장에서 그냥 단순하게 들었을 때 저의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스타일리시한 줄은 저는 전혀 몰랐거든. 그거는 이 사람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훌렐라에 대한 래퍼에 대한 정보가 저는 그동안 많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힙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부정적인 느낌도 많이 들게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거는 잘 몰라서 하는 소리고, 이렇게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힙합이라는 음악 장르가 요즘 사는 현실에 가장 부합하는 장르예요. 현실을 많이 알게 해주는,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한테 당당해야 성공하기 위한 내 자신이 가져야 될 어떤 태도 같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니까. 이런 트랙이야말로 어떤 책 한 권의 자기계발서만큼이나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힙합은 그냥 뭐 반사회적으로 막 저항하는 그런 메시지도 있지만 이렇게 거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너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자세로 임하다 보면은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라는 거를 주문해오듯이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주니까 나는 그런 점이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좋은 동기부여가 되는 음악이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